잘 지내셨죠? 네. 평안하셨죠? 네네. 네. 아, 저희가 벌써 요한복음 29번째 시간입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저희가 복습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그럴 많이 들어서. 가장 다른 얘기를 많이 하시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간단하게 다섯 글자로 지난 시간을 요약해보는 게 어떨까 해서 연희애 씨 어떻게 바로 생각하셨어요? 저는 네. 진리가 무엇? 아, 진리. 왜냐하면 그 지난 시간에 꼭 우리가 외워야 될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저희가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맞아요.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처럼 살 때 그게 진짜 자유다. 역시 모범생. 라는 걸 깊이 외우면서 지냈습니다. 네, 확 떠오르네요. 역시 네네. 짧게 하니까. 네. 부담되네요. 네. 네, 복습을 굉장히 잘하는 여자. 아, 그러네. 저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과 동행. 주님과 동행. 아,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네. 정말 그 주님과 동행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면서 보낸 일주일이었는데 근데 매 순간 기쁨을 선택하는 거 그게 그냥 주님과 동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환경은 똑같으나 근데 그 안에서 기쁨을 자꾸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일주일을 보냈다는 거. 네. 본인과 마방. 주위 사람 모두가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다섯 글자 하니까 네. 박히는 그 단어가 있었어요. 어떤 게? 양심 외주화. 맞다. 양심 외주화. 네. 우리 선생님이 네네.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이 율법과 뭐 이런 겉으로 보이는 것만 신경 쓰다 보니까 정작 나 자신의 양심 그리고 주님께 귀 기울이지 않는 그런 걸 경계해야겠다. 그렇죠. 남이 생각했습니다. 보이는 데서만 하는 그런 게 많아졌어서. 그래서 네, 항상 그래서 나는 혼자 있을 때도 좀 지켜야겠다 생각했는데 혼자 있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좀 지켜야겠다. 그래서 혼자 바닷가 다녀오셨어요. 드디어 그래요? 시간을 네. 만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바다 네, 두 시간 보고 돌아오시더라고요. 저한테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종이청구. 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보는 게 기분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내용 가운데 요한복음 7장에서 8장 넘어오면서 계속 내 마음에 답답함이 있는데 어떤 답답함이냐면 예수님이 정말 뭘 이해에 직면해서 사셨구나. 그 주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는 말마다 시비 걸려고 하고 알아들을 생각이 없고 그런 이들과 만날 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을까라는 생각. 근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까닭 가운데 하나는 자신들에게 낯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숙했던 언어의 문법, 익숙하던 생각의 방법, 익숙하던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뒤흔들어 놓으니까 불편하죠.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익숙함 속에 머무는 것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줘요. 그곳에 가면은 내가 긴장하지 않고 그냥 나로서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익숙한 것만 집착하는 순간 새로운 것이 다가왔을 때 그 새로운 것을 맞아들일 수가 없어요. 배척하죠. 낯선 것을. 그러니까 낯선 것은 나쁜 것 이런 등식들이 성립되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 차이 나는 것들을 보면 그것을 배움의 계기로 삼고 그 차이를 알아차림을 통해 내가 커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차이는 불편한 것, 그래서 배제하는 전략들을 사용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히 낯선 존재로 사람들에게 드러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뭘 이해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던 것은 어떻게 보면 운명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그냥 뭘 이해해 대상이 되는 데만 있지 않고 온갖 비난의 표적이 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을 보면 대단히 극단적인 언어들을 사용하거든요. 뭐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너 사마리아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배제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든요. 예수님에게. 여러분 누군가에게 욕먹는 일 기분 좋은 분 있어요? 혹시? 아, 변태가 아니냐고. 그냥 먹는 건 좋은데. 내가 쓴 글이 악플이 달렸어요. 이야. 우와. 아우, 감사하다. 네? 아, 은혜다. 어, 정말 감사하네. 그 정도면 치료받아야 되지 않나요? 미치지 않고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악플 같은 게 내게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싶지만 그러나 영향을 받잖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이 아닌 바에야 누군가 나에 대해서 하는 부정적인 말들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인간은 왜 그런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셨을까. 그래도 이 몰리해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도 동일한 상황의 반복입니다. 오늘 수업 요한복음 29강 예수와 아브라함. 오늘 요한복음 8장 48절부터 59절까지 공부할 텐데 네. 언구시부터 읽어주세요. 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을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네, 오늘도 갈등의 상황 속에 놓여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읽었던 첫 번째 본문 말씀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너는 사마리아 사람 아니야? 혹은 귀신이 들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유대인의 이런 반응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역작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옛날에 우리가 애들 싸울 때 욕을 하고 그러면은 우리 반사 그러잖아요. 지금도. 네. 네. 그거 기억나죠? 반사. 네. 이렇게. 반사. 무지개 반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네. 그처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당신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아비인 마귀에게서 났다고 얘기하시거든요. 44절에. 그러니까 반사 그런 거예요. 귀신 들린 건 우리가 아니라 당신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다수이고 그렇죠. 늘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다수가 있고 소수가 있으면 이들이 진리이고 여기가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이 다수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참을 지금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많다는 것 자체가 진리임을 보장하지는 않죠. 네. 이게 우리의 역사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다수 속에 숨어 있기보다는 소수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경우가 제법 많았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던 분들은 다수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죠? 어떤 그 틀 속에 잘 들어오지 않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조직의 쓴맛을 보고 싶어? 이런 이야기. 왜 불편하게 만들어? 왜 평지풍파를 만들어? 우리 평안했는데 너 때문에 불행하잖아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늘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다수예요, 자기들이.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이분이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예수를 규정하는 거예요. 너 귀신 들렸지.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드러나고 있는데, 너 사마리아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내 고향이 사마리아 아니야? 그 얘기가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방인보다 더 천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옛날 역사가 굉장히 곤고하고 어려울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결혼 관계를 맺음으로 피가 혼탁해졌다고. 이게 이제 순혈주의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폭력성인데, 그러니까 그들을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로 여겨요. 그러니까 내가 사마리아 사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가장 극단적인 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보고 귀신 들렸다고 하는 이 얘기는 마가복음에서도 등장하는데,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고, 내가 귀신 쫓아내는 걸 보니까 바알세불, 곧 귀신의 왕을 통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에게 속한 존재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비난 받으셨습니다. 와. 누군가에게 비난받는 거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쉬운 일은 아닌데, 우리 주님도 이렇게 비난받으셨다 하는 생각. 근데 여러분, 여기에 바알세불 얘기하잖아요.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을 뜻하는데 사실은 파리의 대왕입니다. 파리 대왕. 바알은 왕이죠. 세불, 파리예요. 그래서 파리 대왕이에요. 혹시 파리 대왕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영화 만화책이 나온 것 같은데. 다들 뭐 뭔가 봤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1983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이 윌리엄 골딩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게 대표작인데요. 이 파리 대왕이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윌리엄 골딩이 얘기해 주려는 건 이런 것입니다. 핵전쟁이 벌어진 상황을 가상합니다. 이게 인류가 망할 수밖에 없게 돼. 그래서 특정한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 아이들을 핵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으로 옮겨놓으려고 하는 계획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 영국 어린이들을 태워가지고 가던 비행기가 불시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무인도에 표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무인도에서 살아남아야 돼, 이 아이들이. 근데 처음에는 어떡하죠? 낯선 땅, 굉장히 협력해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아이들 속에 어두운 내면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어둠들, 사악함, 악마성, 이런 것들이 드러나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 이렇게 소년들이 이렇게 있는데 누가 지도력을 행사할까, 권력에 대한 욕망이 이 아이들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서로를 모함하고 폭행하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경계하고 폭력을 가하는 까닭은 그가 나를 해칠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불안감 때문인데, 그 불안이 폭력으로 바뀌어가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윌리엄 골딩이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는 어떤 적들을 악마시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미소가 대립하고 있던 시기를 얘기해 본다고 한다면은, 미국은 소련이 악마적이라고 생각하고 소련은 미국이 악마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불안해요. 저들이 우리의 안위를 위협하는지도 모른다 하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없애야 돼, 없애야 될 존재로 여겨져요. 이것이 이제 끝없이 인간의 야수성을 드러내게 만드는 거죠. 그것을 윌리엄 골딩은 뭐라고 했냐, 바알세불, 귀신 들린 세상의 모습, 광기에 들린 세상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 내가 나의 이성으로 통합할 수 없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들에게 찌질을 붙여요. 귀신 들렸다, 사마리아 사람, 위험한 사람, 이렇게 해서 그들을 경계의 대상으로 만들고 배척하려는 태도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취급을 지금 받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난 귀신 들린 게 아니다. 오직 내 아버지를 나는 공경할 따름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는 귀신 들렸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공경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노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행동은 오로지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함인데 딱딱한 형식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과 다른 문법 구조와 표현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 그러니까 어떤 그 이 틀 속에 갇혀서 사고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에 얘기하는 거 기억나세요? 아는 두 가지의 그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호하는 것입니다. 네. 그죠? 이 안에 있는 생명을 보호해주는 외피이죠. 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네. 여러분 달팽이 가운데 민달팽이 있잖아요. 껍질이 없는 민달팽이를 보면 늘 불안정하죠. 네. 집이 없어. 우리 이제 공원 산책하다 보면 민달팽이들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람들의 밟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언제나 저는 이제 가다가 민달팽이를 보면은 풀이나 나무 가지 같은 걸 가지고 얘를 잘 옮겨서 풀에다 옮겨줘요. 그렇지 않으면 밟히니까 손으로 안 집는 건 미끄럽거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온의 화상을 입기 때문에 애들이. 아, 정말요? 그럼요. 이거 뜨거워서. 이게 열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이제 나뭇가지나 이런 거 가지고 옮겨줍니다. 그리고 이제 늘 그러죠. 아, 민달팽이 얼마나 이게 집이 없어서 힘들어.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비슷하다. 제 손녀가 달팽이를 키우는데 애가 이제 힘 조절이 안 되니까 달팽이 이렇게 잡다가 껍질이 약한 놈이 이렇게 이제 껍질이 부셔져요? 깨졌어. 그 애가 너무 이제 슬픈 거예요. 자기가 폭력적으로 애를 대한 거. 그 엄마한테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래서 엄마가 얘들에게 먹일 수 있는 뭐 그 껍질을 만들 수 있는 뭐가 또 있대요. 그걸 사다 먹이고 얼마나 먹었나 들여다보고 껍질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알은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은 동시에 동시는 아니지만 알이 해야 하는 또 다른 역할은 뭐냐면 때가 되었을 때 깨져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 부하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알이 안 깨지고 난 이 속에서 너를 보호만 할 거야 이럴 때 이 알은 생명을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질식시켜 죽게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알은 때가 되면은 깨져서 생명을 탄생시켜야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딱딱하게 굳어있는 유대교적인 상황 속에서 생명이 깨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여기를 쪼는 거야. 이걸. 여기를 이렇게 쪼아줘서 생명이 깨어나게 만들고 있는데 이것을 동양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줄탁동시라는 말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줄탁동시라. 처음 들어보네요. 예? 줄탁동시? 줄탁동시. 줄임말 같은 느낌. 이게 뭐냐면은 그 암탉이 이제 그 알을 품잖아요. 품고 있는데 때가 되면 달걀 깨어나는 게 21일 만에 깨어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때가 되면 이제 안에서 자란 생명이 밖으로 막 나오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나오려고 하는 힘이 있는데 스스로는 알을 깰 수가 없어요. 근데 안에 기척을 느끼는 순간 바깥에서 어미닭이 탁 쪼아주는 거예요. 깨주는 거. 이게 동시에 일어나야 돼. 아, 동시. 어미가 15일 정도를 품고 있다. 이젠 됐겠지 하고 깨뜨려버리면 죽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지. 생명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그들 속에 있는 알을 깨줌으로 그들이 생명으로 깨어나기를 바라고 있는데 사람들은 귀신 들렸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나오고 있는데 주님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은 사람들의 인정 혹은 사람들이 내게 주는 지위에 대한 욕망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속에 사특한 것이 없고 그리고 가슴에 속됨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 영광을 구할 때 나는 속되게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 말미에 여러분께 그 공자가 얘기했던 얘기를 했었는데 시경 얘기 했었는데 기억나세요? 시 300 이러니 폐지왈
사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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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삼백수를 한마디로 얘기하자고 한다면 뭐냐면은 삿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그런 삶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었고, 그렇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자기의 특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경계해야 하는데 그런 데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대접받고 존경받고 특권을 누리고 부를 누리는 게 당연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타락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를 비우고 사셨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고, 그래서 나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국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 생명이 무한히 연장된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과의 깊은 결속 속에 이어짐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현재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의 시간인데, 이 시간 속에 영원히 돌입해서 하나님과 결속되어 있을 때 나는 이미 영원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죽은 다음에만 누리는 게 영생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누려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도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꼬투리를 탁 잡는 거예요. 네? 내가 귀신 들린 줄 내가 알았어. 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선지자도 이미 죽었는데 내 말을 지키면 죽지 않는다고?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릇된 지식이 사람을 죽이는 경우인데, 사람의 말을 이렇게 들으면, 예를 들면 뭐 유주 씨가 어떤 얘기를 나한테 했어요. 그럼 때때로 나의 언어의 레이더망 속에 좀 걸리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저분이 하고 있는 말이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려야 하잖아요, 우리들이. 예. 네. 근데 습관적으로 꼬투리 잡기만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다 단어 하나 딱 가지고 너 이랬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말이 다 맞긴 그래. 근데 내 말하는 태도가 그게 뭐야? 절대 난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옛날 어느 정치인을 보고 그렇게 옳은 말을 그렇게 싸가지 없이 한다고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예, 사람들 그거 굉장히 유행했던 말 가운데 하나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별로 좋지 않지만, 그러니까 말을 어떤 그 전달의 매체 속에 담아내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하고, 말하는 사람의 태도도 물론 중요합니다. 이 의사소통 이론에서 보면. 그러나 어쨌든 그릇된 지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아주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말은 금방 얘기한 대로 시간 속에서 영원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결속된 상태로 살아감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은 이게 아니라 시간의 무한한 연장으로서 죽음을 보지 않는 얘기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다른 구조 속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내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이 얘기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는데 아브라함보다 크다고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야, 지금.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되는 질문이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왜? 예수를 비난하고 꼬투리 잡는 일에만 지금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편견을 입증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을 뒤지고 또 뒤지고 뒤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진실이 무엇인지를 마음을 열고 배우기보단 꼬투리 잡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리를 눈앞에 두고도 진리를 피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광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독사라고 하는 것인데, 독사. 그 뱀 독사 얘기하는 게 아니고 D-O-X-A 독사. 독사. 발음이 너무 되게. 사실은 이게 이제 똑같이 그렇게 쓰고 있는데 독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견해, 판단, 관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 성서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견해, 또 그분에게 마땅히 돌려져야 할 영광 이런 걸 나타내는 용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위엄 이런 걸 나타낼 때 독사란 말을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이런 영광 받는 게 당연해 라고 얘기하면 그 말은 진실로 입증되기가 어렵죠. 그러나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아,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 내 아버지인데 내 아버지는 누구냐?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왜? 파견하시고 증언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언제나 사람의 인정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향해 있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자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지만은 나는 그를 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는 하나님이죠. 너희는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은 사실은 모른다. 왜 그럴까요? 왜 모를까요?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알 생각이 없어요. 네. 마음도 없어. 네. 왜 알 생각이 없을까요? 판단해버려서. 판단해버려서. 네. 이미 결론을 내놓고. 결론 내놓고. 네. 아니 그러니까 그 결론을 내놓은 까닭이 또 뭘까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계속 지금 돌고 있어요. 믿기 싫은 거야. 태도. 아, 그 얘기와 관련되는데 사람은 정말 변화되길 싫어합니다. 익숙한 세계 속에 머물러 있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낯선 분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나의 안정된 삶을 뒤흔들고 깨뜨리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기적으로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흔들어 내 삶을. 그래서 연이엘 배고픈 사정 좀 헤아려. 너 혼자 먹지 마.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거 불편해.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당신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기에 계시길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 그곳에 계세요. 내 삶에 개입하지 마시고. 맞아.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삶 속에 와서 개입하지 마세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욕망대로 움직이지 않는 낯선 존재임을 받아들여야 돼. 와. 그 나를 뒤흔들어 놓고 내 삶의 평안을 깨뜨리고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지향하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들은 그 하나님을 몰라요. 맞아. 지금 그 얘기입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유대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부분의 문제가 그러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영적인 친교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마음과 깊은 접속을 이루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깊은 접속을 이루어. 여러분, 주님 기도의 첫 마디가 어떻게 되죠? 하늘에 계신.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말하죠. 맞아요.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죠?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바가 뭐 아빠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꼭 그렇게 볼 건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금방 얘기했던 그 하나님, 낯선 하나님, 내 삶을 뒤흔드는, 그래서 언제나 내가 그 현상 속에 머물지 못하도록 하는 그 하나님을, 어미하신 하나님을 친밀한 존재로 아버지로 여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움이잖아요. 네. 그렇죠?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느니라 라고 한 말이 바로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이렇게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말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요한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고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이 당신에게서 이루어졌다고 예수님은 지금 선언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미래에 자신의 후손을 통해 일어나게 될 그 아름다운 축복의 사건을 내다보며 기뻐했다고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약속의 성취로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유대인들이 또 반발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아, 그렇게 진짜?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건건 정말 그냥 콕 쥐어박고 싶네. 네. 근데 이제 그 말도 맞는데 우리도 똑같아. 맞아요. 다를 바가 없어. 어떡해.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50세라고 한 말이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유대인들에게 50세는 어떤 나이냐면 남자의 원숙함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남자의 원숙함을 나타내. 그 뭐 공자님도 그런 얘기 했었죠. 15살에 뭐 그 우지학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살에 이립 섰고 40살에 불혹 미혹되지 아니하였으며 50에 지천명 천명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나이 60이 되니까 이순 뭐 들어도 거슬리지 않아.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종심소요 불류구. 그래서 70이 됐을 때는 어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이치에서 어긋나는 법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학문하는 길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50을 지천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천명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그렇게 말하는데 대개 50쯤 되면은 이제 동준 씨 아직 50이 되려면 한참 걸리죠. 엄청 남았죠. 늘 까마득한데. 까마득한. 네. 미혹 감당하고 있는 시기라서. 아, 미혹 감당하고 네. 있어요. 요즘은 40이 미혹의 때는 아니고 유혹의 때인 것 같기도 하긴 한데 조심들을 해야 되고 그럽니다만. 어쨌든 남자가 50살이에 원숙하다. 그러니까 나이 가지고 보는 거예요. 아직 젊은데. 30대인데 왜 지혜자인 척해?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 말 속에 담겨있는 언중유골들이 있습니다. 아직 뭐 새파란데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이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제 뭐 30대인 주제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뭐 그 나이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죠.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배움의 자세라는 건 뭐예요? 3살짜리에게도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죠. 언제나 이게 학생 정신이에요. 저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학생 정신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배우려는 거.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어느 순간부터 배우기보단 가르치기만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생 정신으로 사는 사람. 선생 정신. 아주 골치 아픈 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요구할 땐 가르쳐야 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학생 정신으로 사는 게 좋아요. 배우려고 하고 경청하고. 그렇죠? 나이 가지고 자꾸 따지지 말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의인들은 죽기 전에 천상계를 볼 수 있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죽기 전에 천상의 세계를. 그러니까 넌 나이 50도 안 됐어 라는 게 첫 번째이고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넌 아직 천상계를 볼 나이가 아니야. 이런 판단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도 오해하기 딱 좋은 말이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까닭은 뭐예요? 시간 속에 있지만은 영원과 접속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산의 이미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여기 정상에 내가 이렇게 서 있어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BC 1000년이야.
여기는 이제 제로 예수님이 계신 이때이고 여기에는 지금 2000년이라고 합시다. 시간의 간격이 굉장히 길어요. 이렇게 오기까지. 근데 여기에 서서 이렇게 바라보면 서로가 보여. 봉우리에서 바라보면. 이게 뭐냐면 정신의 세계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천년의 세월을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은 정신의 봉우리에 올라갔을 때는 여기가 여기 보인다니까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난 나이가 30대에 불과하지만은 이미 하나님과의 깊은 접속 속에 있으니까 영혼의 세계를 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살덩어리가 있었단 말이 아니고 바로 태초요 상고이기도 한, 그렇죠? 그러니까 태초요 상고이기도 한 존재로서의 당신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도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에 의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은 언제나 그 정신의 세계를 생각 안 하고 뭐 하냐면 살덩어리가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었단 말이냐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59절 기가 막힌 상황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돌을 들어 치료합니다. 돌을 드는 얘기 우리 봤잖아요. 네. 네. 어떤 얘기였죠? 그 가늠한 여자.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 앞에서 사람들이 돌을 들고 왔잖아요. 네. 가늠하던 여인 이야기와 예수님을 죽이려는 얘기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연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의 결론 부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대목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이 돌에 맞아 죽을 위험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여주는 바는 무엇이냐면 초막절에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셨잖아요. 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은 뭡니까? 어둠 속에 있음을 보여줘요. 역설적으로 예수를 죽이려 함으로써, 그렇죠? 유대인들은 빛이신 주님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결국 뭐냐면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고 눈 먼 상황 속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구절이 다음에 등장하는 구장과 다 연결이 돼요. 기가 막힌 연결. 오늘 여러분 공부 이제 마쳐야 할 텐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낯선 분이다. 낯익은 분이기도 하지만 왜 낯서냐면 우리의 익숙하던 생활 방식을 뒤흔들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요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그곳에 계시라고 말합니다. 섬기기만 할 테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우리의 삶을 흔드실 때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 거죠. 그걸 허용하지 않을 때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기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수업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셨어요. 아, 정말 진짜 예수님 성품대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낯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네. 최유진 선생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좀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나에게 들어와서 정말 쉐킷 하신다, 정말 흔드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말씀이 너무 와닿아서 아, 주변을 좀 더 알리고 적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확실히 진리는 불편한 거구나. 네, 정말 불편한 건데 그냥 하나님을 진짜 경배만 하고 그냥 나는 또 나대로 살고 하나님이 나를 이용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쉐킷 할 때 같이 몸을 맡기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전반적으로 이제 초대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서 마무리 멘트는 마무리 멘트 해야죠. 역시 생각 잊고 있었네요. 해야죠. 하나님을 저희의 일상으로
초대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네, 이미 여기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데 네. 또 초대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고 네. 계신데도 초대를 안 하면은 그럼 못 들으시죠. 그러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으로 초대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도마의 신앙 고백은 무엇일까요? 1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2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3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접사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천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